세 장의 꽃잎을 수놓기 위해서 미리 스케치를 해놓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 땀을 떠주세요. 이게 바로 꽃잎 하나의 크기가 될 거예요. 먼저 하나를 바늘을 꽂았다면 친구 바늘을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꽂아주시고 마치 뜨개질에서 코를 잡듯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15번 감아주시면 이게 바로 이 크기에 맞는 캐스트온이에요. 꽃별 크기별로 감는 횟수는 조절하시면 됩니다. 자, 다 감았다면 두 개를 동시에 빼주고 엮어진 쪽이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실을 잡아당기면 입체감 있는 모양의 캐스트온 꽃잎이 될 거예요. 자, 처음에 바늘이 나왔던 구멍으로 넣어주시면 한 잎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 잎도 한번 해볼게요. 두 번째 잎도 꽃잎의 시작점으로 나와서 꽃잎의 끝까지. 자, 이것이 바로 한 땀의 길이가 될 것이에요. 자, 꽃잎의 끝에서 자, 처음 나왔던 구멍으로 이렇게 밀어넣고 동일하게 친구 바늘을 같이 끼워줍니다. 자, 동시에 15번 동일한 크기의 꽃잎을 수놓아 줄 거예요. 자, 캐스트온 이렇게 해주면 비슷하게 얼추 나오죠. 마지막 꽃잎이에요. 시작점과 끝점 한 땀 놓고 친구 바늘 넣고 이 친구 바늘은 길이와 굵기가 어느 정도 비슷한 거를 해야지 감았을 때 걸리지 않고 우리가 동일하고 균일하게 꽃잎을 하기가 좋아요. 자, 이제 매무새를 좀 만져주신 다음에 세 장의 꽃잎이 균형감 있게 되었다면 꽃 중심을 한번 수놓아 볼게요. 저는 노란색으로 꽃 중심을 했는데요. 이때는 굵은 바늘을 해주시는 게 꽃 중심이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.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자, 공중에서 두 번 이렇게 해서 프렌치넛 한 번으로 꽃심을 만들어 봤고요. 각각 떨어져 있는 막 돌아다니는 이 입체의 꽃잎을 고정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바깥으로 중앙에서 바깥으로 꽃잎의 중심을 한 땀 정도 스트레이트 고정해 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캐스트온 꽃을 수놓아 봤습니다.